하나 더 해야 될까? 하나 돌리는 거 잘해. 이거 왜 안 되지? 오늘도 중요한 게.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가볼까요? Let's play 중요한 게 TV. 먼저 아이스크림 틀이 있고요. 두 가지 과일이 있고요. 차퍼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과일을 만들어 볼게. 과일을 만들 건데 뭐가 하나 빠졌지 않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그거 우리가 자주 먹잖아요. 자주 먹는 게 뭐지? 우리 물 있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우유. 그래서 오늘은 우유를 넣어보겠습니다. 과일에 우유를 섞어주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우유도 데리고 올까요? 우유야 넣어라. 야! 자. 그럼 이제 우유가 나왔는데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거. 과일을 갈아야 돼요. 과일을 갈아야 된다. 넣어주세요. 뿌잉뿌잉. 그러면은 과일을 넣어줄게요. 차퍼 잠시만 줘보겠어요? 차퍼. 그리고 이건? 첫 번째 과일은 무엇을 갈아볼까요? 이거요. 아니? 가위가위보 해보자. 안내는 딘다 가위가위보. 그러면은 이거 무슨 과일이라고요? 산딸기. 잡아주세요. 형아가 꼭 잡아줘야지. 이거 해줘? 응. 꼭 잡아. 이제 다 갈린 것 같은데, 네. 그렇지? 다시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땅땅.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명은 먼저 키위가 밑에 들어가고 반씩만 넣어줘야 돼. 알겠지? 아, 수박밭? 수박밭처럼. 응, 반씩만 넣어주세요. 응. 나? 응. 그 다음 빨간색은 수박밭. 빨간색. 반씩만 넣으세요. 반씩만 넣고 또 여기? 앞에도 반 넣고. 여기? 응. 민건이도 이제 반 앞으로 가자. 됐다. 수박밭 빨간색. 그럼 이제 둘이 서로 바꿔볼까? 수박밭. 바꿔서 그 위에 채워야 돼, 알겠지? 수박밭은 이래. 수박밭은 거꾸로 된 것도 있어. 그치. 초록색 수박밭 내가 아까 만들었지? 응. 오늘은 수박밭 채로 할 거야? 이거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네. 다 채웠다. 오, 수박밭. 응, 수박처럼 생겼다, 그치? 민건이도 잘한다. 응. 맨 위에는 마무리로 빨간색. 응, 민건이는 거꾸로 된 수박, 연우는 똑바로 된 수박. 이제? 다 했어요? 응. 그러면 앞에는 우유 넣을까? 응. No. 우유만 넣으면 그럴까? 앞에 넣을 음료수를 줄게요. 이제 이거. 자, 그러면은 오늘 우유는 빼고 우유 넣어도 옆에 두세요. 그리고 음료수를 한번 채워볼게요. 그러면은 하나씩 고르고 민건이 먼저 민건이가 돌렸으니까 민건이 먼저 해. 조심조심. 조금 한 방울씩 됐어요. 아니 두 개 다 그거 할 거야? 나도 두 개 다 그거 할. 그럼 민건이도 두 개 다 이거 할까? 이거 안 쓰고 앞에 거는? 앞에 거 들어. 어떤 거 쓰고 싶어? 당근! 당근 쓰고 싶어? 당근이 너무 맛있다. 이건 내가 만든 거 사준 거. 맛있어. 너? 응.
흘리지 않게 조심조심. 내가 이거 이제 다 닦아. 엄마, 반장도 채워야 돼. 꽉 누르면 나와, 그냥. 너무 꽉 누르면 안 돼요. 끼워! 중간에 두고 하나씩 끼우세요. 망친다. 와. 내가 이러고 살아.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사무실에 내 시간. 응. 그럼 이제 나요? 들고 가볼까요? 네. 와. 아이야, 아이야. 아, 추워. 추워, 추워. 아, 추워. 안녕. 냉동실에 잘 있어요. 친구들 안녕? 내 네.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으러 가볼까요? 렛츠 고! 민건이 갔다 오세요. 알았어? 왔어. 도둑만 먹자. 도둑만 먹어야지. 아이스크림이 다 얼었어요. 이제 네, 먹어볼까요? 하나만 먹어볼게요. 오늘은 포도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게요. 짠. 저뜨밥을 먹어보겠어요. 맛있네요. 부분이 매운맛이. 이렇게 됐으니까 맛있는 아이스크림 도트밥입니다. 도트밥을 한 개만 먹어야 되니까 그럼 내일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친구들도 만들어봐요. 맛있어요. 잘못했나요? 그러시 같아. 거기 이제 빨간색을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조금 맛있다. 계속 먹어보겠습니다. 다 먹었네. 하나씩 남았는데. 오빠 나왔어. 하트가 나왔어? 하트까지 먹어버리기. 안녕. 먹어놨어. 잠시만 기다려봐. 엄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옆으로 가봐. 왼쪽. 오른쪽. 저 옆으로 나 앉을게. 아니 여기 옆으로. 어, 됐다. 만진다. 이렇게 해야 돼. 역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눈을 더 주는 날. 귀여워.